아침을 준비를 해볼까? 6시 11분. 왜냐면 다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진짜 부지런하시다. 뭘 또 소분해 놓으셨는데? 아, 사골육수를 저렇게 끓여서 냉동시켜 놓은 거예요? 라벨링도 다 해놓으셨네. 이야. 저희 애들이 또래 집에서 약간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키가요? 네, 원래는 좀 컸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약간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골이에요. 아니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키 성장 우리 아이들의. 그래서 저렇게 사골육수를. 사골 육수에 생크림을? 아 생크림을? 생크림을 집어넣었어요? 사골 매일 먹이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크림도 넣고 해서 베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 치즈까지. 콩다리 부분? 파마산 치즈가 들어가? 와 파마산 콩다리를 넣고 파마산 치즈 콩다리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건 버려요. 네. 그거를 같이 사골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 그것까지도. 치킨 스타. 여기 네? 이제 간을 하려면 치킨 스타. 아, 네? 그거를 이제 예, 짠맛은 그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 거고 사골 크림 육수는 이제 그렇게 놔두고 어, 사골 크림 육수. 야. 성냥만 열어줘야 되니까. 파스타. 엄마! 사골 크림 파스타를 아침에? 아침에? 아들이 정말 면돌이에요. 아침에 뭘 먹이려면 좀 자기 식성에 맞게끔 해줘야 돼요. 일단 키로키로 많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전날 밤에 다 재료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미리 다 손질해서 양만큼을 해놓으면 아침에 정말 손 갈 일이 없어요. 양송이 한 이 정도?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오전 파스타예요. 모닝 파스타. 빨리 해야겠다. 순서가 중요해. 그다음 양파. 그냥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양송이 버섯, 표고 버섯.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를 국물로 베이스로. 어, 그러고 보니까 면을 아직 안 삶으셨잖아. 면도 설마 직접 뽑는 건 아니죠? 그럼 저희 진짜, 진짜 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뭐야? 삶아 두셨어? 생면? 이게 한번 삶으면 한 8분, 9분 정도 삶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되게 아침에는 또 복잡하단 말이에요. 어머 세상에. 면을 동전 크기만큼 하나 넣어요. 물을 가득 넣어요. 당면처럼 물에 담가 놓으신 건가요? 맞아요. 그냥 담가 놓는 거예요. 물을 한 2리터 정도를 넣고 물 2리터에 소금 밥 숟가락으로 한 티스푼. 아, 삶아놓은 게 아니라 저렇게 막 뿌려놓는 거예요? 이거 나 처음 봤다. 와, 대단하다. 이건 진짜 꿀팁이다, 근데. 아, 나 저거는 처음이에요. 좀 뿔진 않아요? 우리가 느낄 때 식감이. 우리 생명 파스타 먹으러 일본 찾아가잖아요. 네네네. 딱 생명 파스타 맛이에요. 아, 꿀팁, 꿀팁. 진짜 꿀팁이다, 이거. 진짜 꿀팁이다, 이거. 약간 겉면을 생면처럼. 아, 신기하다. 시간도 절약되고. 전날 밤에 딱 담궈놓고. 생면처럼 보이네. 아, 질감이 생면, 와. 생면 느낌이야. 보면 어 이거 불어서 끊어지는 거 아니야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리를 하는 순간 얘네들이 이렇게 꼬돌하게 딱 붙어요. 참나물을 참나물까지 우리 아이들이 사실 참나물 그냥 주면 안 먹습니다. 안 먹죠. 후추 파스타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아, 맛있겠다. 오, 맛있어. 아침에 5분 만에 이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5분 만에 파스타 뚝딱. 근데 키성장에 딱 맞춤형으로. 키성장 맞춤형. 대박이다. 오, 괜찮다. 오, 요리가 또 나와요? 오전에? 로제로? 아, 로제. 리조또를? 리조또. 아, 베이스는 또 이겁니까? 이야. 베이스는 이거예요? 베이스는 이거고요. 사골. 우리 주아가 크림도 안 먹어요. 그래, 식성이 달랐어. 네, 그래서 이제 사골은 먹여야겠고 그래서 토마토를 넣어서 로제를 만들어주고 그거는 먹어요. 기가 막히네요, 지금. 저 슬라이스 해놓으시니까 되게 편하네요. 저게 생략되니까 되게 간편해지는데요. 오, 와, 대단해요. 아니, 입맛을 다 맞춰주네요. 네, 육수. 아, 이것이 바로 로제의 색이지. 이번에는 로제 리조또입니다. 오? 밥도 그냥 집에 있던 밥 그냥 아무거나. 그럼 빨르지. 네. 아, 진짜. 이건 제대로 완전 레스토랑 맛 날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어, 너무 맛있어. 이제 리조또도 끝났고. 아, 두 가지 요리가 한 10분 만에? 네, 이거 하나 가지고. 10분 만에 끝나는 거네요? 네. 중간에 아이도 깨워 분단위로 쪼개서 그냥 시간. 고기. 고기를 고기도 굽는다고요? 뭐야? 스테이크까지요? 키 크는데 좋은 음식 영양분 이게 너무 꽂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동물성 단백질이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꼭 고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런데 이게 되게 좋은 고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저 마리네이드만 해놓으면 진짜 너무 맛있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지금부터 안심 마리네이드를 시작을 할 거예요. 안심은 먼저 핏물을 빼야 돼요. 이렇게 핏물을 가볍게 빼줍니다. 듬뿍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일을 듬뿍 소금 넣어줄 거예요. 숙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이런 건 알잖아. 붙여줍니다. 쟁이 꽁꽁쟁이에요. 잠깐만 이거 한번 잘라야 돼. 먹기가 아이들이 저녁 코스인지 알죠? 아침에 와인 들고 가고 싶네요. 키성장을 위한 엄마의 저 정성. 정성과 사랑, 노력 대단합니다. 아니 저 오전 밥상으로 무슨 날에만 먹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 15분 만에